보험에 대한 공약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2분 남았어요? 실제로 잘못 봤네요. 큰일 났네. 자,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거 이제 하겠습니다. 한번 말한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험 예산을 7%에서 10%로 올릴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진행해야 돈이 번답해지겠습니다. 제 생각이고 아까 박수를 제일 많이 받은 농자재 반값 문제하고 우리가 수당을 70만원에서 100만원 올리겠다는 거고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수당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